왕사는 경북 경주시 고항동에 있던 신라시대의 절이죠. 선덕여왕 3년에 낙성된 이래 1400년 동안 법등을 밝혀온 유서깊은 사찰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 제30호 모전석탑을 보러 갈게요. 와, 불왕사 입구가 멋지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모전석탑이 저를 반겨줍니다. 모전석탑 입구에는 금강역사상이 보이네요. 모전석탑의 네 귀퉁이에는 사자상도 보이네요. 사자상의 유형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모전석탑. 그 실물을 영접하니 감개무량하네요. 자세히 보니 사자상 얼굴이 찌그러져.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분왕사와 관련된 통일신라 경덕왕 때의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누이 먼 아이를 위해 분왕사 천수 간음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답니다. 관세음 보살님, 천 개의 눈을 가지셨으니 저의 아이를 위해 한 개의 눈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자 아이의 눈이 다시 떠졌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